회피하고 정치 참사입니다. 민주주의의 후퇴입니다. 오늘 우리 자유한국당이 거짓의 가면을 벗기고 탐욕, 특권, 위법, 위선의 실체를 밝혀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주강덕 의원님께서 성적을 추가로 제보받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추가 제보를 합니다. 영어 작문, 영어 독해 평가는 상당히 하위 등급입니다. 대부분 다 6등급, 7등급, 8등 다 이하입니다. 이 전문적인 의학 논문을 제대로 번역을 하려면 영어 작문, 영어 독해, 영어 청해, 영어 문법을 알아야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후보자의 궤변에 가까운 변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거짓말 잘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당시는 이게 조금 느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당시 과기부 훈령 연구 윤리 지침이 2007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2007년. 지금만 이상한 게 아니라 그때도 이상하고 윤리 위반이었다. 아예 사기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번역은 아무리 잘해도 저자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신용카드 한도액을 정해두면 다 씁니까? 자신의 전 재산은 54억밖에 안 되는데 75억을 약정을 했을까요? 정관을 보면 그 수수께끼가 드러납니다. 출자 회사는 출자 총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출자 지분의 찬성으로 모든 것을 의결할 수 있어요. 조국 패밀리가 이 펀드를 지배하기 위해서 75억을 약정해놓고 4월 달에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고 5월 달에 주식을 처분하고 3월 달에 이미 조국 후보자의 부인은 동생한테 너 코링크에 투자해라 그리고 3억을 꽂았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왜 거짓말을 합니까? 블라인드 사모펀드는요 투자금을 모금할 때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모금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운영되고 나서는 운영보고서를 투자자에게 매 분기별로 보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웰스 CNT라는 이름을 못 들어볼 수가 없어요. 학생들의 등하교 불편을 고려하지 않은 이상한 운동학원을 상대로 해서 50억 원의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학원 내에서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학원의 살림을 담당하게 되는 삼국장을 조국 후보자의 동생으로 교체를 합니다. 운동학원은 이상하게도 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원고도 피고의 대표자도 대리인도 조국 후보자의 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짜고 치는 재판을 통해서 지금 운동학원은 조국 후보자의 동생 일가에게 100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운동학원은 빈껍데기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라서 조 후보자에게 질문을 했었어야 하는데 저희들은 너무 아쉽습니다. 조 후보자의 사퇴는 더 이상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후보자 지명 철회 이것만이 답입니다.